금강경에 이제 말대로 아상에서 벗어나면 말 한마디, 대화 한마디도 이제 대화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요. 어떻게 달라집니까? 네. 이제 금강에서 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저상 이런 말을 하는데 이제 나다라는 이제 상을 한다는데 나가 중심이 되는 사람은 말도 나 위주의 말을 하겠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나를 높이고자 하는, 그러니까 아상을 확장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상을 가진 사람의 아집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상에 있으면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말을, 그러니까 네. 내 자랑, 네. 내 자랑을 함으로써 나를 내 입지를 한번 확보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은 남을 험담하는 걸 통해 내가 또 이렇게 드러나는 걸 확인하려고도 하죠. 또 심지어는 역사에 등장하는 혹은 연예인이나 뭐 TV에 나오는 훌륭한 사람을 내가 이렇게 까내리는 걸 쓰면 그 사람은 훌륭한데 내가 그걸 깔 정도면 나는 더 높은 사람이라는 환상을 심어주는, 그러니까 아상의 환상을 자꾸 이렇게 밥을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를 어떤 이제 폄훼하거나 뭐 나를 드날리려고 하거나 이제 이런 식의 아상의 기반이 된 말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불교의 수행이라는 거는 아까 말한 그 중도의 수행을 석가모니 부처님은 구체적으로 여덟 가지 방법론을 제시해 주신 게 팔정도인데 뭐가 수행이냐? 염불하고 독경하고 좌선하는 것만 수행이 아니라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게 수행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수행 잘하는 사람은 아상에 입각한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중도에 입각한 말, 바른 지혜에 입각한 말. 그러면 사람을,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니까 그들을 살리는 말을 하거든요. 내가 듣기 싫은 말은 저 사람도 듣기 싫으니까 진정으로 그 사람을 살려주는 말, 돕는 말, 자비심이, 동체대비심이 바탕이 되는 말을 하겠죠. 그걸 불교에서는 또 애어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랑스러운 말을 저절로 이렇게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불교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팔정도에 보면 정어, 정업 이렇게 해서 그렇죠. 바르게 말해라 이렇게는 나왔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바르게죠? 라고 물었을 때는 사람들이 모르는데 그 바르다라는 게 바로 중도거든요. 그러니까 정이라는 게 중도를 뜻해서 중도적인 지혜가 생기면 저절로 당연히 연기 즉 자비, 또 무아, 입각한 어떤 따뜻한 말, 사람을 살리는 말,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다라는 어떤 이런 말들을 자연스럽게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제 할 수 있게 되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이제 바르다라는 말이 요즘에 내로남불이란 말도 네. 그런데 자기만 바르고 남이 생각했을 그렇죠. 때는 안 바른 것 같은데 맞아요.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제 좀 온전하다 네. 이런 식으로도 이렇게 조금 그렇죠. 돌려보면은 훨씬 더 네. 이제 제대로 이해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맞는 게 네. 나는 바르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상대방의 폭력이 될 수 있듯이 예, 예. 아무리 옳아도 예. 그게 정말 옳아도 옳은 거에 과도하게 집착을 하면 예. 그건 그 방식 때문에 틀려져 버려요. 예, 그렇죠. 예. 예. 근데 그걸 모르고 난 옳으니까 예. 옳으니까 이렇게 해도 돼. 예. 그러니까 옳으니까 종교 전쟁도 그래서 일어나잖아.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러니까 옳다는 게 너무 확실하게 되면 누군가를 괴롭힐 수도 있는 어떤 딜레마가 있죠. 그래서 아무리 옳은 것도 절대적으로 옳을 수는 없구나라는 예. 사실에 눈뜨는 게 예. 무분별지이죠. 예, 그러니까요. 정의라는 것도 우리가 말에 오염되면 안 되는 게 우리 전두환 대통령께서도 민주정의당 아닙니까? 다른 정의가 그런 모든 것은 이제 말을 세우면은 그게 또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래서 잘 온전하게 살피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금강경에 보면은 이제 부처님을 32상 80종호로 이제 불려도 보려고 해도 부처님을 제대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분은 깨달았을 거야. 저분은 깨닫지 못한 것 같아. 깨달음은 어떤 모습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깨달은 자의 특성이 있습니까? 네. 이게 이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깨달음에 대한 어떤 오해, 예. 오해인데 예. 깨달은 사람은 어때야 될 거야. 예. 깨달은 자라는 어떤 형상? 깨달은 예. 사람은 이런 성격을 가질 거야. 예. 또는 이런 말투를 가지고 있을 거야. 또는 뭐 이런 삶을 살 거야라고 이렇게 머릿속으로 해놓잖아요. 예. 완전한 자기 생각일 뿐이에요. 예. 불교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형상이나 금강경이라는 가르침 자체가 어떤 형상도 취하지 말라는 예.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금강경의 논법에 따르면 그 수행자는 수행자가 아닐 때 진정한 수행자거든요. 예. 내가 수행자다라고 이렇게
정해놓고 수행자는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정해놓고 그걸 따라서 살려고 애쓴다면 그게 진짜 자유로운 수행자겠어요? 수행자라는 상에 갇힌 부자연스러운 사람이겠죠. 그 요즘도 보면은 그 사회에서 그런다래요. 요즘 사람들이 이제 옛날에 아웃사이더냐 아싸냐 아니면 인싸냐 이런 걸 구분했다잖아요. 근데 요즘 MZ세대들은 나를 아싸 아니면 인싸 둘 중에 하나의 범주에 넣지 마. 나는 아싸도 아니고 인싸도 아니야. 나는 나답게 사는 사람이야. 그래서 마이사이더라는데요. 그래서 나답게 산다. 그래서 마싸라는데요. 요즘 애들은. 그래서 그럼 내가 갈 길을 간다. 그게 사실은 부처님의 길이거든요. 예. 즉 그 법정스님께서도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법정스님이 나는 부처님답게 살려고 애쓰지 않는다. 나는 그냥 나답게 살 뿐이다. 나에게 어떤 고추장스러운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라는 어떤 이런 틀을 씌우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진짜 자유겠죠. 그래서 뭐랄까 이렇게 진정한 어떤 그 삶의 즐거움 이런 것도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 거지. 이 30 이상 80종호라고 해서 아니 그 형상을 그대로 그림을 그리면 뭐 괴물같이 그려질 거라고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30 이상 80종호라는 것은 그렇게 정해진 실제가 아니라 그냥 이제 역사 속에서 후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어떤, 어떤 모양 부처님은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어떤 이런 것이지 아이고 30 이상 80종호처럼 그렇게 된다면 부처 그렇게 되진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의 어떤 깨달은 자는 지금과 똑같은 사람이다. 농부가 깨달으면 똑같이 농부예요. 그 다음날도 똑같이 성격도 어느 정도는 그 경향성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자기 마음의 어떤 번뇌가 좀 자유로우면서 그렇게 살겠죠. 선생님이 깨달으면 또 선생님이고 자기대로 자기대로였던 빛깔은 그대로 있을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걸리지 않겠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스님이 뭐 대웅전 앞에서 막 오줌을 쌌다든지 뭐 다나 천연 선사가 막 부처님 성상 위에 막 아니면 성상 위에 올라가서 목을 탔다든지 아니면 추운 날 목불을 태워가지고 막 떼다든지 이런 거는 그때 형상에 집착하는 어떤 흐름이 있었던지 형상에 집착하는 누군가에게 그걸 깨주기 위한 그렇죠. 일시적인 방편으로 그렇게 그렇죠. 쓴 거지 깨달은 사람은 다 그렇게 돼야 된다? 에이 아니죠. 그리고 만약에 깨달았는데 그런 짓을 한다 그런 어떤 기행 같은 걸 한다 보통 우리는 선은 그런 건 줄 알아요. 선불교에서 깨달은 사람은 다 그런 기행을 하는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그런 기행을 하는 사람은 어설프게 이제 막 깨달은 이제 쉽게 말해 도노해서 얼마 안 된 사람들이 한 몇 주, 뭐 몇 시간, 뭐 길어봐야 몇 달을 그 어떤 황홀감 속에 막 살아가기도 하는데 그때 잠깐 그럴 수는 있겠지만 옛날부터 큰 스님들이 그런 경계가 딱 닫힌 사람들에게는 야 냅둬라, 제일 가만 놔둬라, 저러다가 지 혼자 알아서 풀어 죽는다 하고 그렇게 했듯이 그럴 때 잠깐 일시적으로 뭐 내가 다 하는 것처럼 막 큰 스님에게 와서 큰 소리도 칠 수 있고 그럴 수도 일부 있고 또 이제 많이 익으신 분이 그러는 경우라면 그건 반드시 방편으로 그런 것일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많이 공부하고 푹 익으신 스님들은 그냥 지극히 평범하고 그냥 평범하고 일상적이고 자비롭고 그냥 뭐 동네 아저씨 같은 동네 할아버지 같은 이제 이런 어떤 오히려 그런 어떤 특별한 맛이 막 꼭 있어야만 되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으면 민들레꽃이 장미꽃이 되는 것이 아니고 민들레꽃은 괴롭지 않는 그렇죠. 그냥 멋진 민들레꽃이고 괴롭지 않는 호박꽃이지 호박꽃이 장미가 된다는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깨달았다고 해서 현상적으로 괴로움이 다 사라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 괴로움. 부처님도 괴로움이 없는 분이 아니잖아요. 지금 내면이 자유로운 거지. 그렇죠. 부처님도 현실에서는 제자도 죽었고 뭐 죽이러 온 사람도 있었고 그렇죠. 부처님 국가도 멸망을 했고 이런 엄청 현상적으로 보면 못 먹어가지고 그 탁발도 제대로 못해서 막 말 먹이를 먹으면서 안거를 난 적도 있었고 온갖 그 힘든 일들이 많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깨달으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깨달으면 병이 없을 거야. 깨달으면 밤에도 한밤중에도 눈을 다 보일 거야. 뭐 깨달으면 뭐 어떻게 될 거야 라는 깨달으면 이럴 거야 라는 환상. 그거는 이제 자기 생각이지. 깨달으면 그런 어떤 특정한 모양을 취하지 않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뭐 깨달았다고 해서 희노애락의 의욕 자체가
아무것도 감정 자체가 메말른 바위 덩어리가 된다는 그럼요. 의미가 아니고 그런 게 아니지. 일체 슬픔에 울고 기쁨에 웃고 같이 이렇게 동고동락하고 같이 이렇게 하지만은 삶이 거기에 그림자처럼 종이 호랑이에 속지 않고 아예 이런 식으로 망상 속에서 헤매지 않는다는 것이지. 예, 뭐 전혀 딴 데 천상 세계에 어떤 산다는 의미가 현상 세계에 있으면 부처님도 그 많은 가족과 친척과 종족이 다 돌아가셨을 때 그 경전에 보면은 정말 얼마나 비통해 하시는지가 연절이 네, 나오는데 비통 안 하면 그것이 바위 덩어리지 그 인간이 아니죠. 맞아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다 죽고 하는데 비통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예, 맞아요. 그런 것이 전혀 없고 예. 그 그런 식으로 슬픈 일이 있는데도 꼭꼭꼭 계속 웃고 돌아다닌다는 얘기는 아니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사리불과 목건년 두 제자가 먼저 돌아가셨을 때 열반하셨을 때 부처님이 야 사리불과 목건년이 없는 이 순간은 텅 빈 정말 텅 빈 것 같구나. 너무 외롭구나. 그런데 이렇게 외로운데 또 한편으로는 외로움이 없구나. 이렇게 하되 함이 없이 하는 거지 거기 걸리지 않는 거지 그거 자체가 아예 메말란 이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요. 육조단경에 보면 이제 위자사라는 인물이 위자사가 모두 서방정토에 극락왕생하기를 염불하고 비는데 그렇게 하면 정말 극락왕생할 수 있느냐고 이제 육조 스님에게 육조대사께 묻자 육조대사께서는 그것은 하경기를 위한 법문이다. 만약 서방정토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어디에 나기를 바라며 염불해야 하느냐라고 이렇게 되물으시죠. 네. 그런 상근기, 최상근기에게는 그러면 어떻게 가르칩니까? 있는 그대로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진실 그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방편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열심히 염불을 하면 그 공덕으로 부처님의 가피를 받아서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날 수가 있습니다. 그 지금 당장 죽음에 앞두고 있는 분들에게 아미타 부처님을 열심히 염불하시면 극락정토에 가셔가지고 편안해질 수 있다 하고 이렇게 방편으로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설하지만 이제 그 방편 기초적인 방편이 필요 없는 사람에게라면 그 진실을 있는 그대로 설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불교는 부처님의 다른 이름이 여래고 그걸 다름하게 말하면 여래여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여하게 오고 여여하게 간다 그 말은 오되 온 바가 없고 가되 간 바가 없는 분이라는 거거든요. 또 임재 스님의 무위진일이라는 것은 위치 없는 참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이 진실에는 위치가 없단 말이죠. 동서남북이 없어요. 그 여기는 동도 아니고 서도 아니고 남도 아니고 북도 아니잖아요. 사람이 어디서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여기를 북이라고도 하고 남이라고도 하듯이 그처럼 자기 분별 속에 동서남북이 있는 거지 이 진실에는 여기저기가 없고 시공이 따로 없는데 여기 어떤 그 서방 동방에 따로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실제 그 아미타 경이나 뭐 이런 그 정토계 경전들, 정토계 이 정토 신앙을 얘기하는 그 경전들에서도 그렇게 나와요. 서방 정토 극락세계는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다. 참 이렇게 고민이 없는 곳이고 항상 그 새들이 아름다운 법문의 소리가 막 울리는 곳이고 너무 좋은 곳이다라고 나오고 나서 그런데 서방만 정토가 있는 게 아니라 동방에도 무슨 정토, 무슨 정토, 무슨 정토, 무슨 정토, 무슨 부처님의 무슨 정토, 무슨 정토, 서방에도, 남방에도, 북방에도, 감방에도, 그곳 안에도 또 막 무수히 많은,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전부 다 불국정토 아닌 데가 없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완전히 이대로 불국정토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서도 내가 극락정토 어떻게 가느냐, 한 발 이렇게 내디디면 바로 극락정토, 그 한가운데 딱 도착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간적인 어떤 이격이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얘기를 경전에서도 그대로 하고 있어요. 다만 이게 이제 그 낮은 근기 사람에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낮은 근기 사람들은 분별을 중심으로 사니까 분별에서는 여기와 저기가 있어야 되고 중생과 부처가 있어야 되고 낮은 근기 사람에게 너가 부처야 이러면 안 믿으니까 오히려 두려워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간다라는 어떤 이런 방편을 쓴 것이지 실제 이렇게 동방 서방이 어디 따로 있겠고 아미타불 따로 내가 따로 있겠어요? 내가 아미타불이고 여기가 정토고 여기저기가 따로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봤을 때는 인천이 서방이지만 속초에서 봤을 때는 서울이 서방이고 또 속초도 일본 홋카이도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서방이고 어디에 가서 행복하게 생각한다고 하면은
끝내 도달할 수 없는 것이 지금 이 자리에서 즉각 우리가 그것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아무래도 활동도 자유롭지 못하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이제 줄고 재택근무도 늘어가지고 좁은 집에서 이제 복닥복닥되면서 이제 사람들의 갈등 지수도 높아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 권할 만한 만강요법을 좀 알려주십시오. 그냥 그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제 선이에요. 선 선불교. 이게 이제 말이 선인데 이게 부처님 중도의 가르침이고 이게 이제 종교적인 그 뉘앙스를 좀 빼고 말씀드리면.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이고 진정한 내가 누군지를 확인하는 길이고 또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거든요. 불사의 길이라고요. 죽고 사는 길을 해결하는 길. 가장 위대한 길이죠. 그런데 이게 옛날 같으면 불과 20년 전만 해도 옛날 같으면 그거는 우리가 가능한 게 아니잖아요. 그건 석가모니 부처님만 가능하신 거지 우리는 안 되는 거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해서 아예 범접하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아, 지금은 그것이 아니구나. 아, 옛날에 스님들께서 깨닫는 것은 세수하다 코 만지는 것보다 쉽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진짜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 누구나 깨달을 수 있구나라는 걸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되고, 주변에서 이제, 아, 깨어나는 사람들을 보고, 또 깨어난다고 해서, 뭐 그게 완전히 그러진 않더라도, 야, 이렇게까지 마음을 쓸 수 있구나. 사람이 좀 달라지는 모습을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 많아요. 이렇게 두 부부가 같이 찾아오셨는데, 한 분이 이제 본인이, 이 공부를 해서 정말 아주 많은 공부가 되신 거예요. 근데 그 보살님이 거사님을 따라왔는데, 아, 보살님도 그런 공부 많이 하셨겠네요. 여쭤보니까, 보살님은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불교도 모르고 절에도 한 번도 안 와봤는데, 이번에는 제가 스스로 같이 가자 그랬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그 보살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제가 지난 20년 동안, 30년 동안 이 남편을 너무 싫어서 진짜 헤어지고 싶어서 별의별 짓도 다 했고 이 남편이 너무 꼴보기 싫어가지고 정말 같이 살기 싫었는데 이 양반이 갑자기 또 공부를 한다고 선을 한다고 명상을 한다고 불교 공부를 한다고 막 또 미쳐서 돌아다니길래 아우 막 너무 꼴보기 싫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게 달라지더래요. 하루하루가. 근데 제일 달라진 그분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내 남편이 이 공부를 하고 나서 제일 혜택받은 건 저예요. 내 남편이 이렇게 사랑스러운 사람인지 몰랐고 옛날에 연애할 때 그 남편을 되찾은 것 같다고 30년 만에 되찾은 것 같다고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나한테 너무 따뜻하게 자상하게 자라고 가정적으로 바뀌고 정말 너무 많이 놀랍게 바뀌었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그랬는데 나중에 이렇게 바뀌고 나니까 와 이게 뭐가 있는데 이 사람이 바뀐 걸 보니까 뭐가 있는데 싶어서 물론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쭤보니까 아니 물론 옛날에 좀 안 맞는 마음도 있긴 있지만 그래도 크게 봤을 때는 많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본인도 이제 야 이거 저도 한번 공부해 봐야 되겠다. 이 남편이 그렇게까지 애쓴 것도 없는데 맨날 법문만 들었는데 이렇게 바뀐 걸 보고는 나도 관심이 가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그게 부처님 말씀하신 위의 교화거든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주변 사람을 이렇게 교화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그분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요. 지난 20년간 지난 십몇 년간, 30년간 나는 안 해본 수행이 없다. 기도, 염불, 독경, 뭐 완전 절 순위가 돼가지고 봉사도 하고 모든 걸 다 해봤다. 선방도 다녀봤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만큼의 뭘 얻을 수 없었다. 그런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 선에서, 이 조사선이라고 굳이 말로 표현한다면 이 선불교에서 그냥 난 한 게 없고 그 뭐라 그러시냐면 저는 기도 끊었어요. 수행 끊었어요. 그렇게 평생 내가 30년 동안 족쇄처럼 기도 안 하면 큰일 것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살다가 그걸 끊었는데 더 자유롭다고. 그러고 공부하다가 너무 쉽게 이걸 알고 나니까 너무 억울하다. 내가 30년 동안 뭘 하고 산 거냐고. 이렇게 간단한 걸 수, 이런 걸 수 있느냐고 하는 사람도 있다는 말이죠. 근데 그게 그분들이 노력해서 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노력하던 것을 포기하고 너무 단순하게, 그러니까 부처님 같은 방식으로 초기 선불교에서 깨달은 분들과 같은 방식으로 그냥 집에서 일상하면서 그냥
법문을 듣다가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저희 구독자분들도 법륜 스님 증문직설은 타 종교인들도 많이 듣거든요. 그렇죠. 많이 듣다가 이게 자꾸 자동 검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듣기 싫은데 한두 번 듣다가 이것도 또 솔깃하네 해서 이렇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빠져들어 들게 되는데 내가 한 거는 그냥 법문 들은 것밖에 없다. 현실에서 뭐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지 하고 이제 신기해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선불교의 방식이고 그게 부처님의 방식이에요. 그렇죠. 부처님은 끊임없이 평생 걸으면서 법을 설하신 분이거든요. 선불교도 다른 수행법이 없었어요. 선불교 초기 선불교의 어떤 깨달음의 방식이라는 거는 매일같이 아침에 법문, 밥 먹고 법문, 저녁 법문, 정기 법문, 소참, 조참, 만참 법회에서 계속 법문, 법문이 있었고 또 점검해주는, 공부 점검하는 게 있었고 이런 거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오히려 좌선하는 사람은 막 혼내고 그럴 정도로. 그러나 나중에는 이제 좌선을 굳이 하고 싶으면 좌선도 막지 않는다. 그래서 선택사항으로.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은 좌선을 무조건 하지 말라고는 안 그래요. 하고 싶은 사람은 한 10분, 20분 그냥 이렇게 잠시 좌선하는 건 좋다. 그리고 또 자기를 확인하고 나서도 좌선은 어느 정도 분명히 도움이 된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하고 명상도 하고 다 좋다. 그래서 이것을 다만 너무 형식에 치우치고 유의 조작으로 입각한 그런 명상과 참선이 아니라 조금 더 저희 사이트에도 저도 이제 명상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해놨거든요. 그래서 좀 유의 조작을 최대한 좀 덜어낸 진정한 명상이랄까? 그런 방식으로 좀 시키는 편인데 그렇게 제가 좀 추천하는 건 그거예요. 명상을 좀 공부하는 거 그리고 또 이 선불교 법문을 좀 듣는 것 그 정도만 해도 저절로 공부가 되고 저절로 화두가 들려서 저절로 공부가 되고 저절로 삶이 변하게 되는 것을 저 또한 이제 오랜 세월 이렇게 말하자면 임상 아닌 임상을 통해서 보아왔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쉽게 할 수 있는 공부가 맞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제는 이 공부를 할 수밖에 없구나. 왜냐면 다른 건 애써야 되는데 이거는 크게 애쓰지 않더라도 마음으로 하는 공부니까 현실 직장생활 하면서도 할 수 있고 내가 뭘 하면서도 다 할 수 있는 공부라서 이게 말 그대로 마음 공부고 생활 수행이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스님의 이 법문도 당연히 뭐 좋지만은 이게 제가 보니까 선호록 마음 공부가 이제 예전에 선호록을 이렇게 다 묶어놓은 이제 뭐 책들이 늘 이제 역사적으로 많은데 무슨 뭐 박삼 무의선사라 이런 분들은 너무 이제 좌선이나 참선 쪽에만 비중을 두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경향도 있는데 이게 부상스님 이렇게 해놓은 거 보면은 진짜 이제 선의 조사선의 취지에 맞게 이렇게 딱 해놔서 옛날 선호록을 볼 필요 없겠더라고 이 책 보면은 이 책 보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뭐 꼭 아까도 이제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앉아서 막 벽돌 갈대기 부득부득 그 가부좌 틀고 뭐 삼치를 이렇게 앉아 있다기보다는 그야말로 말 끝에 한마디 끝에 마음을 쉬는 도리가 또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정말 30~40년 동안 징징거리면서 살았는데 어느 순간 눈 파딱 뜨고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거기 팍 돌리는 순간이 이렇게 해서 참 새로운 삶을 또 찾는 그런 계기가 있으니까 참 이 공부를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스님은 이제 참 많은 공부를 하시고 책도 많이 쓰시고 서울과 부산을 오가면서 법문도 정말 많이 하시는데 몸이 10개라도 모자라실 듯한데 그 바쁜 스케줄에 치지 않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건강을 유지하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법상 스님만의 관리법이 있습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하는 것이 제가 보니까 일주일에 어찌 보면 법회를 세 번 해요. 네. 법회 한번 하고 뭐 BTN 한번 네. 뭐 또 헬로부터에 한번 이렇게 한 세 번 정도 하는데 이게 이제 미디어의 힘인가 봐요. 여기 나오고 저기 나오고 또 그거를 한번 녹화한 거를 쪼개가지고 두 번 세 번 나오고 막 이러니까 독자들 입장에서는 매일 영상이 새로운 영상이 제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맨날 뜨는 것처럼 그건 아니고 맞아요. 느끼시는 거예요. 더구나 이제 뭐 이런 데서는 쪼개서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녹화한 거를 뭐 두 개, 세 개씩 이렇게 나눠서 올리고 또 저도 올리고 하니까 되게 많이 뭐 하는 것처럼 아시더라고요. 근데 저 스스로도 좀 이제 뭐랄까 이렇게 막 무조건 많이 이렇게 하기보다는 딱 세 번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그래서 그 대신 뭐 많은 곳에서 너무 많이 해달라는 곳은 다 못해드려서 죄송한 마음도 있지만 저도 이제 말한 것처럼 이제 이게 하루 이틀 공부하다 말 것도 아니고 또이 전법도 하루 이틀 할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좀 여유를 가지고 좀 시간 가지고 살고 있고 뭐 누가 그러더라고 이렇게 학원 선생님들은 들 중에 열심히 하는 학원 선생님들은 뭐 하루에 두세 시간씩 한세 타임 네 타임을 한대요. 뭐한 여덟 아홉 시간 10시간씩을 애들을 가르친대요. 아니 저는 하루에 한 시간 두 시간밖에 안 가르치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한 이틀에 한번 3일에 한 번씩. 그러니까 저는 놀고 먹는 사람이에요. 지금 되게 편하게 쉬는 사람이고. 그래서 평소에 일 없이 특히나 이제 제가 지금 이제 제가 공부하는 공간이나 이런 제가 머물고 있는 공간들이 그냥 홀로 고요히 있는 게 절이 이제 쉽게 말해 우리 절이 기도도 없고 염불도 없고 축원도 없고 뭐 사십구제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법회만 딱 달랑 있으니까. 그리고 땅 위에 있으면 사람들이 와서 막 기도하러 오잖아요. 저는 제가 기도하지 말라고 하고 수행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거 하러 오는 사람도 없고 법문 들어오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절이 텅 빌고 조용하고 제가 혼자 조용히 공부하고 제가 시간 나면 늘그 금정산 올라가고 바닷길도 걷고 이게 운동도 하고 그러면서 저는 진짜 이렇게 진짜 너무 여유 있게 쉬고 살아요. 근데 많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좀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이 종교도 같은 이 보시를 좀 대중들이 해줘야 먹고 사는데 스님은 영업 전략 자체가 없으시고 영업 전략 자체가 없으신 그냥 이 무주상 보시 법문하시고 이렇게 또 바쁘신데 우리 효심정 이게 TV까지 우리 독자들에게 무주상 보시 법문을 이렇게 같이 법을 나눠주시니까 참 너무나 참 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스님도 이제 불교 수행뿐만 아니고 안 해보신 수행과 프로그램이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을 해보셨다고 했는데요. 심리학이나 요가, 심신수련법과 불교의 차이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이제 제가 그 20대 때, 이 불교 공부를 막 하고 깨달음을 찾고 하다가, 이게 진짜 불교 안에는 깨달음이 없나? 깨달은 도인이 없나? 제가 원하는 어떤 그런 부처가 없나? 막 이런 좌절감? 근데 이제 사실은 지금 보니까 그런 분들이 없었던 게 아니라 제가 안목이 밝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제가 못 뵀던 거예요. 또 뵀어도 알아보지 못했던 저의 실수인데, 그런 것 때문에 제가 한때 절망을 하면서, 꼭 불교에만 있겠나. 그래서 이제 동서고금의 다양한 뭐 사상, 철학, 종교,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여기저기 많이 좀 공부해 보게 되고, 또 이제 제가 군에 있으면서 군승으로 오래 좀 있었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장병들을 상담해주고 케어해주기 위한 어떤 심리치유? 이런 것들을 군종 장교, 군 목사, 신부 스님들에게 많이 시켜요. 그래서 요즘에 유행하는 뭐 MBTI, 애니어그램, 뭐 모든 어지간한 그 심리치유 자격증을 다 따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대에서 유행하는 뭐 심리학, 심리치유 방법 뭐 이런 것들도 다 나름 해보고 어지간히 다 해봤어요. 뭐 인도의 수행자들, 뭐 서양에서 지금 깨달았다는 사람들, 뭐 두루두루는 이제 어깨너머로 많이 봤고 또 심지어 이제 뉴에이지라고 하는 할 만한 또 어떤 이 영성의 다양한 그룹들이 있어요. 뭐 온갖 그룹들이 있어요. 정말 이런 것도 있나 싶을 정도의 막 희한한 그룹들도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만 유행하는 뭐 무슨 명상 단체들 다양한 데도 많고 또 사기치는 많은 단체도 많고 뭐 별의별 이건 진짜 단체가 많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다 돌아보다가 결국엔 다시 이제 이 자리로 다이 선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것들도 다 나름의 도움은 돼요. 그리고 지금도 저도 도움 많이 받았고 나름의 도움은 되는데 그게 보니까 그 법을 진리의 진실을 있는 그대로 그냥 팍 드러내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저 정토 계열 경전처럼 그렇죠. 방편을 너무 많이 쓰고 있고 또 이제 저마다의 좀 이게 방편이 좀 과하다 보면 좀 오해의 소지가 좀 너무 많은 방편도 있을 수 있고 뭐 하다못해 요새는 무슨 돈 버는 명상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렇게 오염 왜곡 같은 것들이 좀 많이 돼 있고 불교의 수행법 중에도 아까 제가 뭐 가나선이 조금 일부 왜곡된 방향으로 흐른 가나선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처럼 이런 어떤 뉴에이지 관련된 영성의 그룹들에서도 바르게 하는 것도 있지만
정말 별의별 희한한 것이 다 있어요. 그리고 그걸 이제 돈으로 써먹고 이런 데도 많고, 실제 뭐 미국 같은데 그 근대 과정에서 막 그 명상이라는 게 붐을 타가지고 막 인도 스승, 일본 스승들이 가서 엄청난 막 그냥 명상단체 만들고 했는데, 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깨달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직 다 된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삶에서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문제 일으킨 사람들이 막 스캔들 일으키고 이래가지고 막 그 명상단체 무너지고 이런 일도 많았었고, 이게 다 이제 보다 보니까, 아,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또 조금 이제 스님이니까 불교를 얘기하겠다, 두둔하겠지 하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게 있어요. 결국에는 그런 분들 많이 봐왔거든요. 결국에는 이 영성단체, 저 영성단체, 이 단체, 저 명상단체, 또 이런 뉴에이지, 모든 온갖 희한한 기일을 하는 곳, 별의별 곳을 두루두루 몇 년 하다가 그만두고, 몇 년 하다 이것도 아니구나, 몇 년 하다 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오랜 세월 두루두루 발을 담갔던 많은 분들이 뭔가 근원적인 답을 주는 곳은 없다라는 사실을 눈치채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근본적으로 이제 내가 처음으로 내가 여기에 이제 짐을 풀고 쉴 수 있는 자리가 여기네요 하고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좀 탁 멈춰 서는 곳? 어찌 보면 그런 곳이 선행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보니까 이런 분,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뭐 가르침을 펴는 사람도 지금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그렇고, 이렇게 많은 분들 만나봐도 여기 가보고 저기 가보고 막 정말 그런 분들을 통해서 전 주소 듣게 된 명상단체들 정말 많거든요. 근데 그런 데가 뭔가 하나의 문제, 내지는 몇 가지의 문제, 이런 것들, 내지는 큰 문제가 없어도 이 깨달음이 뭔가 좀 부족하다거나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봐도 이제 많은 명상단체가 도움은 될 수가 있는 게, 어떤 종교든 명상단체든 이 법의 자리에 어떤,를 이렇게 조금씩 이제 터치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다 하나를 가리키는구나 하는 그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딱 이 불교라는 선이라는 것의 장점은 뭐냐면, 그렇게 언뜻 이 자리를 확인한 도인이 이거를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설명해 주는 이런 정도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다고 하듯이 처음부터 끝까지 지속적으로 이 진실을 계속해서 직진심하고, 깨달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깨달음 이후의 공부를 이렇게 적나라하게, 깨달음 이후의 공부까지, 뭐 금강경도 사실은 깨달은 이후에 공부하는 텍스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깨달음뿐만 아니라 깨달음 이후의 공부까지를 명확하게, 그 이후에 또 뭐랄까 그 단계 아닌 단계까지도 명확하게 이렇게 대놓고 설해주는 이런 것은 불교와 명상 선이, 불교와 선이고요. 그래서 실제 아까 말한 마이카르 톨레니 다양한 서양에 깨달았다라고 하는 영성의 스승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고백하는 것이, 자기가 이게 뭔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 이게 불교였더라. 그래서 불교 경전과 선오록에서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았다라고 하고,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뭐 황벽오록 같은, 뭐 전신법요 완능록 같은 이런 책은 지금 봐도 되게 세련됐고, 뭐 어록의 왕이라고 하는 임재오록 같은 것도 너무나도 이렇게 정말 현대적인 용어를 써가면서 너무 세련, 그러니까 우리는 뜨라페 잔나 뭐 이런 것만이 선오록이 전혀 아니거든요. 너무 그렇게 아주 훌륭한 텍스트들이 있다 보니까 그것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라고 그 서양의 스승들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깨달았다라고 해서 이렇게 법을 설하는 사람들의 궁극에 가면 이 선의 자리, 이 불이법의 자리, 이 자리에서 다 하나로 모이는 거예요. 왜? 본래가 이 하나니까, 이 하나 자신의 본 뿌리에서 모일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그런 점에서 이 공부가 정말, 근데 나중에는 지금 서양에서 지금 그러고 있는데, 나중에는 이 불교란 이름조차 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냥 이 정말 이 지혜의 전통, 오랜 역사 속의 이 지혜의 전통, 이것이 종교란 이름 떼고서도, 지금도 그런 사람 많으니까요. 떼고서도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영향을 주고 괴로움을 없애주고 하는 영향들을 하게 될 거라고 믿고, 심지어는 그런 목사님, 신부님들도 계세요. 네. 이 공부를 하시고서, 이게 진짜 하나님의 진짜 뜻이네요. 사실 우리 그 외국인 형각스님, 하버드 나온 형각스님도
당신은 신부님 되는 게 소원이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천주교를 배신하고 스님이 됐다고 하지만 나는 한 번도 천주교를 하나님을 배신했다고 생각한 적이 없고 나는 더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만나고 있고 예수님과 만나고 있고 더 신부님이 된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신 그 참뜻이 뭔지를 사람들이 이제 점점 깨닫게 될 날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만 온갖 수행, 온갖 프로그램을 해본 줄 알았더니 스님도 만만치 않으시구만. 하여튼 그런 이제 공부하는 과정 중에서 다 있는 일인 것 같고, 저도 이제 굉장히 이제 도움을 많이 이제 받은 것들도 있고, 다 나름대로는 장점이 있고, 장점이 이제 특성이 있고,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나룻배를 강을 건너갈 때, 그것조차도 이제 버려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 현상적인 그 우리가 사는 세계를 욕계라 그러는데, 욕망의 세계에는 뭐든지 종교조차도,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독교도 예수님이 통곡하고 계실지도 모르겠다. 부처님도 물론 그러시겠지만, 통곡하고 계실지도 모르겠다. 현상 세계에는 전부 다 거기다 따리를 틀고, 또 이것이 전부 다고, 이 자리가 하라고, 여기 딱 이 자리가 깨달음의 자리라고, 이 자리가 진리 자리고, 이 자리가 온전한 이것만이 절대라고 딱, 하면 물은 계속 흘러가서, 물은, 이 물은 지금 쫙이 수천 미터 밑에 이미 흘러가고 없는데, 그 물이 지금 이 자리 멈춰 있는 것인 마냥, 그게 이제 각주 구검이라고 그러죠. 네. 각주, 이제, 나룻배에다가 딱 우리가 건너왔으니까, 이제 딱 건너온 자리를 딱 그어놓으면은, 이미 물은 이미 이제 다 흘러가고 없는 것인데, 끊임없이 흘러가서 그러는 것인데, 그러는 이제 모든 것이 현상적인 단체나 이런 것도 다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는 욕계 세계에서 그것이 전부인 마냥,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그것조차도 전부 다 벗어나게 하는 선은 참, 어떻게 이런 법이 있을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 대자유를 가게 하는 네. 거죠. 참. 그러니까 선이란 이름으로 가둘 수가 없는 무언가인 것 같고 또 이제 그 비슷한 얘기인데 이런 점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모든 사람에게 되게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 이제 저도 예를 들어 어떤 이제 다른 그런 공부들을 하는 분들에게 뭐 나쁘다고 얘기 전혀 안 하고 최선을 열심히 한번 해보시라고 그래서 그곳에서 배우고 깨달을 게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는데 다만 이것만이 절대다 저것만이 절대다 난 이거는 의리 때문에 절대 딴 거로 갈 수 없다라든지 그러니까 갇혀있는 생각 없이 좀 마음을 열고 이것도 한번 보고 저 얘기도 들어보고 예수님 말씀도 들어보고 다양한 말씀들을 두루두루 마음을 열고 듣다 보면 내가 자꾸 이렇게 발전을 하거든요. 좀 더 이렇게 본질적인 깨달음에 가까워가는 어떤 여정을 걷게 되는데 거기 갇혀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런 종교인들이 그런 경우 많거든요. 20년 전에도 맨날 저 얘기하고 살았는데 아직도 저 얘기에 갇혀서 저러고 있구나 싶은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아, 내가 틀릴 수 있구나라는 마음으로 그래서 어떤 공부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위법으로 뭔가를 붙잡으려는 마음을 놔버린 무위법의 선으로 가야 부처님도 만나고 예수님도 만나지 그걸 어떻게 보면은 부처님도 그러시지만 예수님도 무슨 지금처럼 사람 죽이고 보복하고 뭐 종교전쟁 일으키고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갇혀있는 분들 그 답답하고 폭력적인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에서 어떤 선의 선지로 가야 그분들의 진면목을 본래의 면목을 만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밥상 스님의 은사 도문근 스님은 호랑이로 소문이 자자하신데 제가 도문 스님 말씀도 많이 듣고 이렇게 이제 또 법륜 스님을 통해서도 많이 듣고 했는데 예전에는 뭐 새벽 예불 이렇게 새벽 도량서 가다가도 잠시만 한눈 팔면 이만한 큰 대추 큰 그 저 목탁으로 그냥 알밤을 까버리시다고 그러는데 이제. 또 이제 법륜 스님을 비롯해서 사형사제에 아주 유명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동국대학교 총장 하신 보광 스님도 그렇고
또 저기 눈빈이에서 제일 큰 네. 사찰 하신 스님. 네. 스님도 법신 스님도 계시고 저도 이제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월암 스님도 가나선 책 지으신 아주 최고의 네. 책을 지으신 분도 계시고 그러시는데 이 은사 스님과 사형사제들하고 같이 이렇게 그 사이에서 그렇게 기타선 같으신 분들 사이에서 계시면 또 어떠셨습니까? 뭐 이제 사실은 이제 사형사제 스님들과의 인연을 많이 맺거나 그러기는 좀 어려웠었고 예. 왜냐면 함께 살았던 게 아니라 이미 예. 이제 떠나시고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스님 모시고 살았었으니까 예. 아 근데 제가 처음 이제 그 스님이 계신 절로 가서 예. 출가를 하고 싶어서 이제 갔었는데 예. 그때만 해도 이제 은사 스님이 상좌를 받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미 원래 상좌 스님들이 벌써 상좌를 또 받고 있으니까 이제 은사 스님은 상좌를 더 이상 안 받기로 하고 10년도 넘게 상좌를 안 받으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제 난 안 받겠다라고 이제 선포를 하셨었나 보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정말 감사하게도 제가 들어갔을 때 제가 한참 후배 스님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왔을 때 스님이 그 위에까지는 전부 다 그 법신 스님 상좌라든지 이랬는데 저보고 너 내 상좌 안 할래 이렇게 하시길래 너무 제가 막 그냥 막 가슴이 뛰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와 그래도 되는지를 몰랐다가 네. 너무 감사하고 저는 너무 좋습니다 했더니 스님께서 그러면 이건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다. 네. 그러면서 그때 이 스피커폰으로 네. 법륜 스님, 뭐 보광 스님 뭐 다 전화를 돌리시더라고요. 전화를 돌리셔서 한 명 한 명 전화를 돌려서 내가 옛날 너희들하고 약속을 했는데 상자를 안 받겠다고 했는데 여기 법상이라고 왔는데 인사해 이러면서 내가 이 친구는 내가 사제로 저 상자라 좀 받아야 되겠는데 괜찮을까요? 이러면서 또 반말도 안 하세요 이제는 이제 그 밑에 있을 땐 뺨을 때렸을지언정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괜찮을까요? 이러면 아이고 큰 스님 알아서 하십시오 스님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다들 얘기를 하시고 전화를 한참 돌리고 나서 들었지 이제 너는 이제 내 상자면 되겠다 이러면서. 네. 그래서 이제 법자, 네. 보자, 해자 중에 하나예요, 돌림이. 법보해 중에 네. 선택해, 이러면서. 네. 제가 고민하니까, 고민하지 말고 바로 선택해. 네. 법, 이러니까. 네. 이제 법자가 붙어 있는 네. 이제 삼천불 명호 경전에서 아. 법자가 두 자짜리로 있는 부처님 네. 명호를 다 네. 가져와서 네. 머뭇거리면 안 된다. 아. 무조건 열 개를 뽑아라. 열 개를 따다다닥 했더니 네. 머뭇거리지 말고 또 세 개를 뽑아라. 아. 세 개를 딱 했더니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를 뽑아라. 그 하나 딱 뽑은 게 법상이었거든요. 그렇게 이제 법명을 그 자리에서 네. 저 주시고 네. 그러고서 이렇게 살게 됐던 게 은사스님을 그렇게 은사스님으로 모시고 살게 됐던 게 너무 네. 감동이었고 네. 또 키도 저랑 약간 작으시거든요. 비슷하다 보니까 네. 그 당시 그 절에 있는 스님들이 다들 키가 작았어요. 네. 당신 그 옷을 밀려줄 수가 없었던 거죠. 이제 저랑 등치가 비슷해서 당신 장삼도 저한테 이렇게 물려주시고 했던 게 참 되게 이렇게 기억에 남고 아까도 우리 이제 잠깐 차 마시다가 말씀 나누고 했는데 스님이 엄하셔가지고 이게 딴 사람한테는 그렇게까지 안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상좌 우리들이 보면 굉장히 자비로워, 굉장히 자비로우시고 네. 모든 분들에게 무릎 꿇고 정말 다 존댓말하면서 다 이렇게 제 도반 스님이 놀러 왔는데. 아니, 도반 스님한테 그렇게 자비로운 스님일 수가 없고, 거마비도 챙겨주시고, 아이고, 스님 훌륭하시다, 이러면서 그 젊은 스님한테, 그 노장 스님이 그렇게 잘하시는데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스님 떠나고 나면 저희한테는 막, 정말, 방 청소 하나 하다가 조금 잘못하면 그 방법이 있거든요. 청소하는 방법. 한 두 시간 넘게 해야 되는데, 닦는 방법, 쓰는 방법, 당신만의 그 룰이 있는데, 그거, 정말, 그러면서 다녔는데, 당신 또 이제 화가 나고 하시면, 막, 때론 욕도 하시고, 때리기도 하시고, 막, 이제 뺨도 때리시고 이러시는데, 어느 날 스님께서 저보고, 야, 너가 이제 군에 군승으로 가면, 아니, 내 상자 할 사람이 하나 더 필요한데, 누구 하나 추천 좀 해서 데려다 놓고 가라. 안 그러면 너 군에 못 간다. 그러셔서. 아니 스님 근데 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상자를 때리고 이러시면 요즘 애들은 저 금방 도망갑니다. 그 스님께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너까진 때렸어도 그 다음부터는 안 때린다. 내가 솔직히 안 한다. 나는 이제는 너도 내가 안 할라 그랬었어.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안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못 믿었어 처음에는. 에이 스님 그 불같은 성격에
그 화내고 욕하고 때리고 이거 안 하실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 밑에 이제 사제 데리고 온 친구 스님이 있어요. 근데 그 스님 살다가 나중에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니까 한 번도 안 맞았대. 이게 얼마나 은사님에 대한 배신감 같은 거면서 한편으로는 또 은사님이 대단하게 느껴지고 예. 야, 이 당신이 못할 줄 알았더니 한다고 하셨구나. 아. 그러면서 그 밑에 상자부터는 정말 한 번도 이게 뭐 크게 뭐라고 하거나 이러지 않으시고 정말 그 자비롭게, 왜냐하면 또 너무 연배 차이도 나고 하니까 그러셨겠지만 정말 자비롭게 그렇게 또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런 참 모습도 있었고, 참 지금 생각하면 그때는 우리가 그 선배 스님들하고 앉아서 스님의 그 막 불같으시고 호랑이 같은 모습을 보면서 막 뭐 때로는 눈물도 훔치고 때로는 막 비참한 눈 느끼면서 우리끼리 모여 앉아가지고 스님들끼리 모여 앉아서 우리끼리 앉아가지고 서로 위로하면서 야, 은사 스님께서 우리 업장 소멸시켜주는 거라 그럴 거다. 당신은 업을 지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업장 소멸시켜주느라 하기 때문에 당신한테 욕을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는 더 크게 업장 소멸되는 거야. 그러면서 선배 스님들 위로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속으로 그래, 저렇게 어른 스님께서 힘들게 저렇게 우리를 때리기도 하고 욕도 해주시는 게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이냐, 이렇게 억지로 막 받아들이면서 살았던 이제 그 젊은 날이 있었는데, 아, 그날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범주 스님께서 이제 스님 이제 찾아왔다가 그때 막 서초동 법당 막 짓고 있을 때예요. 왔다가 이제 저희들한테 앉혀놓고 그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때부터 스님을 그럼 원망하지 않게 되는 계기 된 것 같아요. 뭐냐면 스님께서 너희들 그 은사 스님 무서워하는 거 안다. 나도 그랬다.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세상을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보고 수많은 큰 스님들 만나보니까 우리 은사 스님처럼 태어나서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밤에 잠자리 들 때까지 온통 당신 머릿속에 오직 부처님, 오직 전법, 오직 이 불교, 오직 마음 공부, 그러니까 이거밖에 머릿속에 안 들어있는, 그러니까 잡생각이 없고 딴 생각이 없고 막 삿된 생각이 없는 분은 본 적이 없다. 그래서 너희들 하나하나 혼내고 하는 것도 다 공부와 관련된 것이다. 내가 이걸 나중에 알겠더라. 그러면서 너희들 스님 당장 있으면 불 같고 하시니까 좀 원망도 할 수 있고 이러겠지만 그런 마음 갖지 말고 정말 이게 다 공부하는, 더구나 아니, 세상 나가면 그냥 멀쩡한 남들도, 하다못해 길거리 가는 사람들도 운전 똑바로 하라고 욕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 넘쳐나는데 은사스님께서 우리를 공부시켜주느라고 그렇게 공부하시는 거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정말 이런 스님이 없더라는 걸 내가 살아보니 알겠더라 하시면서, 그러니까 내 말을 믿어도 좋다 그러면서, 그런 스님이니까 너희들이 정말 귀한 마음을 가지고 이걸 공부로 삼느냐 아니면 뭐 원망심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공부가 달라진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하나 탁 돌이켜서, 귀틀을 돌이키듯이 마음을 돌이켜서 그 큰 스님의 큰 뜻을 너희들이 지금은 몰라도 나중에 알게 될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가셨는데, 그때 정말 되게 참 정말 감동이었고, 그러고서는 정말 그냥 흡수했던 것 같아요. 아, 이제는 내가 분별하지 말자. 진짜 내가 지금까지 스님이 진짜 도인이 맞아? 저렇게 화를 내시는 분이 도인이 맞아? 막 이런 걸로 되게 분별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저도 그 염불하다가 옆에서 이렇게 졸다가 목탁으로 넘어졌거든요. 이게 둘이 있을 때 때리면은 괜찮은데, 아니, 신도님들이 다 계시고 저보고 법문을 하라고 항상 시키셨거든요. 아. 그럼 신도님들 입장에서는 제가 그 신도님들이 저를 막 되게 이렇게 그때 20대니까 신도님들이 저를 막 이렇게 하니까 제가 진짜 높은 사람인 줄 알고 아, 신도님들이 나를 막 스승이라고 생각하는데 은사님이 저를 뺨을 때리니까 신도님들 앞에서 제가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근데 아, 그게 진짜 그게 저를 공부시켜준 거예요. 제가 나 잘났다라는 그 상에 갇히지 못하도록 하고, 그래서 스님께서 저한테 이러셨거든요. 작은 거 하나 실수해도요, 저를 크게 혼내셨어요. 남들 보는 데서요. 그런데요, 제가 되게 원망스러웠던 후배 스님, 아니, 저 스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은, 뭐랄까, 이제, 약간, 이제, 이렇게 좀, 뭐라 그랬죠? 이렇게 좀, 빠릿하지 못하다랄까? 약간 이런 어눌한 면도 일부 있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분한테는 질문을 해요, 한 번씩. 그런데 저한테는 진짜 어려운 질문을 해서 답 못할 만한 질문을 해서 못하면 혼내시다가
그분한테는 누구나 다 아는 거. 너무 쉬운 거를 물어보시고서 막 칭찬하면서 이렇게 훌륭한 스님이 없다라면서 막 주머니에서 용돈을 이렇게 꺼내서 막 주시는데, 아, 제가 그때는 되게 원망스럽고 그랬었기도 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냥 이렇게 보니까, 아, 진짜 내가 그때 그렇게 경책을 받지 않았다면, 아, 진짜로 내가 이제 내가 잘났다 하는 상에 빠져가지고 살았을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 많이 하게 되고, 그 진짜 지금은 이제 그냥 뭐 딱히 만나서 직접적인 가르침을 주시지 않더라도, 그냥 그런 어른 스님이 은사 스님으로 모시고 출가할 수 있었다라는 것만으로도, 제가 이제 그냥 항상 이렇게 든든한 어떤 그늘 같은 이런 감사함을 느끼고 살죠. 그러니까 이제 법륜 스님도 뭐 자기는 시골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지만은 그 우리 도문 근스님은 그 이제 전북의 아주 만석군지기 외아들로 몇대 독자로 태어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무릎에서 용성 스님 무릎에서 이렇게 크셨다고 그러니 그러니까 이제 어렸을 때부터 왕의 어떤 자격 왕처럼 이렇게 잘하신 분이라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이제 다르다가 하여튼 이제 그런 게 있다 그러지만은 천하의 우리 법륜 스님이나 법상 스님도 하여튼 그런 분으로부터 참 제대로 이렇게 경책을 받았기 때문에 아, 이렇게 모든 대중들하고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해주시지 않는가 싶습니다. 우리 진짜 법상스님 정말 우리 귀한 자리에 오셔서 이제 앞으로는 그 법상스님 목탁 소리, 이제 들어가셔서 같이 구독하셔서 공부를 이어갔으면 합니다. 스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